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디월트 건습식 청소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용해 보시고 후기도 좋았고 관심을 가져주셨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해 보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아 너무 괜찮은데 연동 기능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가로 사이클론 집진기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에 이렇게 똑같은 건습식 청소기지만 연동 기능이 포함된 제품이 새롭게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사이클론 집진기까지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직접 한번 사용도 해보고 사용해봤을 때 연동 기능이라든가 이 사이클론 집진기를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 출시된 모델이 옆에 여기 두 가지 모델인데요. 기존에 나왔던 모델이랑 외관상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 지금 스위치를 보시면 기존에 나왔던 제품의 경우 온오프 요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가운데가 오프고 왼쪽으로 돌리면 청소기 모드, 오른쪽으로 돌리면 청소기 모드가 되면서 이 청소기에 220V의 전동공구를 연결해서 내가 가진 전동공구 작동 스위치를 켜게 되면 청소기가 알아서 돌아가고 사용하던 전동공구 스위치를 끄게 되면 알아서 꺼지는 이 연동 기능이 포함이 된 제품이거든요. 일단 두 가지 모델당 각 스펙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요. DXV23PTA 1100W 소비전력에 23L 용량입니다. 13kPa의 흡입 압력이고요. 42.5L/s의 송풍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습식이고 연동형 청소기고 20만원 초반대로 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DXV38PTA 1300W의 소비전력을 가지고요. 38L의 용량, 18kPa의 흡입 압력, 그리고 42.5L/s의 송풍 출력, 건습식 연동형 청소기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지금 30만원 초중반선으로 출시를 했다고 해요. 기존 모델의 경우 끝에 모델 남바가 P로 끝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시한 모델의 경우 끝에 TPA라는 모델로 끝이 나게 됩니다. TPA라는 모델이 붙었는 경우 연동 기능 이 포함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우선 건식, 습식, 그리고 송풍 기능까지 모두 되는 건 동일하고요. 간단하게 건식 모드로 일단 사용되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와,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나왔던 모델과 별 차이 없이 건식으로 지금 톱밥이나 이런 것들을 빨아당겼을 때 시원하게 빨아당겨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지금 습식으로도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자, 습식 경우도 지금 톱밥이랑 물이 섞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원하게 잘 빨아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을 불어내는 모드로 바꿔서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시면요. 우와, 세다! 오! 이렇게 낙엽들을 불어내는 모습이 꼭 충전 대포 송풍기 정도의 스펙으로 시원하게 불어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식, 습식, 그리고 송풍 기능까지 기존 모델이랑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지금 청소기에 전동공구를 220 콘센트를 끼워서 사용을 했을 때 몇 와트까지 연동이 되며 연동을 하고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이렇게 샌딩기를 작업을 하시는데 이 집진기 역할로 이 청소기 호스를 샌딩기에 꽂아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연동 기능이 없을 경우에 샌딩기 콘센트 따로 청소기 콘센트 따로 꼽으셔서 청소기도 작동을 시키고 샌딩기도 이렇게 작동을 시켜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연동 기능이 되게 되면은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전동공구를 지금 이 청소기 위쪽에 뚜껑을 여시고요. 이 아래쪽에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버튼을 1단이 아닌 2단으로 돌립니다. 청소기 작동 안 하죠. 근데 여기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전동공구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자, 이렇게 지금 청소기가 돌고 내가 지금 사용하는 전동공구 전원을 끄면 전원을 끄고 나서 10초 후에 여기 지금 호스에 남아있는 잔여물까지 다 빨아당겨준 다음에 이렇게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게 연동 기능이 포함된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 하실 법한 게, 여기에 지금 내가 220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전동 공구의 종류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이 청소기에 소비 전력을 몇 와트까지 물릴 수가 있는지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이 23PT의 경우 최대 소비 전력은 3500W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소기가 1100W를 사용하기 때문에 2400W의 소비 전력을 가진 제품까지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38PTA의 경우 1300W를 사용하기 때문에 3500W에서 1300W를 빼면 2200W까지 소비 전력을 가진 제품을 끼워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집진기들을 분진이 많이 생기는 환경에서 쓰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집진기랑은 전혀 좀 상관이 없는 이 고속 절단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고속 절단기를 가져왔는 이유는 이 제품이 소비 전력이 정말 높은 편에 속하는 전동 공구거든요. 지금 이게 소비 전력이 지금 2300W짜리입니다. 보통 뭐 원형톱이든 각도 절단기든 나무 관련 제품을 보시면 보통 1500W가 가장 높은 제품밖에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건식코어도 소비 전력이 1500W 선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300W가 청소기가 돌면서 연동용으로 사용했을 때 작동이 된다라는 말은 2300W 밑에 소비 전력을 가진 제품들은 다 작동이 된다는 말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2300W짜리 고속 절단기로 청소기의 전원을 연결해서 같이 한번 작동을 시켜 볼게요. 자, 일단 똑같이 연동용 모드 2단으로 제가 전원을 켰고요. 쭉 합니다. 청소기 돌고 있죠. 가볼게요. 자, 지금 일단 고속 절단기 전원을 제가 껐고요. 청소기는 아직까지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한 10초 정도 후에 또 알아서 저절로 꺼집니다. 이렇게 연동형으로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 전력이 2300W까지 물려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디월트 청소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청소기는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줄 이 사이클론 집진기도 나왔는데요. 이 사이클론 집진기의 경우 내가 가진 청소기를 고장 없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인데요. 지금 모델은 DXVCS-002라는 모델로 23L 용량의 사이클론 집진기입니다. 이 사이클론 집진기의 경우 청소기는 아니고요. 내가 가진 청소기를 여기에 지금 연결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나뭇가루나 철가루 그리고 화목난로의 잿더미들 이런 것들을 빨아당겼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청소기에는 이물질이 하나도 안 오게끔 여기서 다 걸러주고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나뭇가루 그리고 시멘트가루 그리고 화목난로 사용하시는 분들 이제 타고나무 잿가루 이런 것들을 사이클론을 통해서 빨아당겼을 때 어떻게 얘가 걸러주고 내가 가진 청소기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먼지가 차단시켜주는지 이런 부분을 직접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나무를 갈아넣는 톱밥에다가 일부러 빨간색 라카로 뿌려놨어요. 여기 지금 사이클론 통에 들어갔을 때 회전하는 모습을 최대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라카를 뿌렸고요. 작동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한데 내가 가진 청소기의 호스를 이 사이클론 통 기준 위쪽에다 꼽습니다. 청소를 해야 되거나 빨아당겨야 될 이물질 쪽으로 가는 호스는 이 측면에다가 끼우고요. 그래서 여기서 빨아당기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거쳐서 내가 가진 청소기에는 이물질이 오지 않고 여기 다 모이게 되는 원리인데 지금부터 작동을 시켜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이렇게 배우리를 치면서 자, 지금 빨아당겨지는 것도 보시면 이게 입자가 좀 무거운데도 시원하게 다 빨아당겨지는 모습이고요. 자, 사이클론 통에서는 계속 회전을 하면서 무거운 이물질들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끄면 원래 같으면 지금 제가 금방 빨아당긴 이물질들이 내가 가진 청소기에 다 모여야 되는데 자, 진짜 미세하게 이 빨간색 가루 한두 개 정도는 있는데요. 필터도 완전 깨끗하고요. 자, 아예 새 거 그대로입니다. 이러면 필터를 청소할 일도 없겠죠. 금방 제가 빨아당긴
이물질들이 이렇게 사이클론 집진통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나는 이런 더러운 이물질들을 빨아당겼을 때 내청소기는 흡입하는 힘만 빌려주고 이물질들은 여기 다 모이기 때문에 이 통만 그냥 비우고 다시 쓰시면 내가 가진 청소기가 고장날 일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이물질들도 들어갈 일이 없으니 필터도 계속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흡입력이 줄어들 일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자, 다음은 이 사이클론 집진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곳 중 하나가 화목난로나 어떤 불을 지피고 나서 재를 빨아당길 때 사이클론 집진기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 직접 불을 때워서 재만 제가 따로 가지고 왔어요. 재만 모아왔는데 재를 빨아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청소기에 과연 얼마만큼 전달이 되는지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갑니다. 이게 돌하고 같이 가져와가지고 우와 이 무거운 돌들도 다 빨아버렸다. 우와. 이렇게 지금 나무를 태우고 남는 재를 다 빨았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진짜 99.5% 걸러준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여기 지금 사이클론 통을 열어보시면 우와 잿가루들이 여기에만 다 모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화목난로를 하시거나 무언가를 태우고 나서 이 사이클론을 이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불씨가 꼭 다 꺼졌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사이클론 집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 또 하나는 물을 빨아당기는데 사용을 해도 되냐입니다. 물을 빨아당기는데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사이클론 집진기를 통해서 물을 한번 빨아당겨 볼게요. 갑니다. 우와 흡입력이 우와 우와 끝났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가 궁금한 거는 이쪽으로 물이 왔느냐 안 왔느냐 요건데 이야 제로입니다. 물은 1도 안 넘어왔고요. 사이클론 집진통을 열어보면은 여기에 지금 금방 빨아당긴 물이랑 나무가루가 여기 다 모였거든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는 나무를 자르거나 갈아낼 때 생기는 이 톱밥의 경우 이렇게 입자가 정말 곱게 됩니다. 이 고운 입자를 빨았을 때 또 이 사이클론 집진기가 얼마나 잘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운 입자를 빨았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사용하는 청소기에 이 먼지들이 안 넘어간다면 정말 획기적인 거거든요. 얼추 거의 다 빨아당겼는데 지금 이렇게 고운 입자를 빨아당겼는데도 불구하고 먼지는 하나도 묻지 않았는 모습이고요. 근데 반대로 사이클론 집진통을 열어보면은 자, 이렇게 입자가 정말 고운 톱밥들이 여기 고스란히 다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디월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연동형 건습식 청소기 23PTA, 38PTA 요 두 가지 모델을 한번 사용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사이클론 집진기 002 모델까지 사용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연동형 청소기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집진 기능을 활용하면서 전동공구를 사용하는 상황이 처해 있다면 분명히 사용하기가 너무 편할 것 같았어요. 내가 전원을 켜면 청소기가 알아서 돌아가고 전원을 끄면 알아서 꺼져주니까 너무 편리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002 모델의 사이클론 집진기 같은 경우는 청소기를 사용하신다면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청소기에 먼지가 99.5%까지 차단을 해주다 보니까 청소기를 고장 없이 깨끗하게 흡입력 좋게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더라고요. 이 지금 집진기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의 차이가 청소기의 수명을 2배에서 3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이클론 집진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연동형 기능이 빠진 청소기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디월트 청소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이 사이클론 집진기의 용량이 23리터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청소기의 스펙이 1000W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 사이클론 집진기는 청소기의 브랜드 상관없이 모두 연결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지금 초미세 헤파 필터도 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디월트 청소기를 사용하셨던 분들 중에서 고장이 나는 원인 중 가장 컸던 게 이런 시멘트나 정말 미세한 입자들을 계속해서 빨아당기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기존 달려있는 필터가 너무 미세한 입자의 먼지 같은 경우는 뚫고 모터로 들어가게 돼서 쌓이고 쌓여서 고장이 나는 게 태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지금 초미세 헤파 필터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시면 표에도 지금 적혀 있습니다. 지금 기본 달려있는 흰색 필터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지금 제가 금방 보여드린 초미세 헤파 필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게 보이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계속 작업하는 환경이 이런 시멘트 가루나 그리고 타일 본드 가루를 계속해서 흡입해야 한다면 초미세 필터로 바꿔주시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미세한 입자들이 필터를 거쳐서 모터까지 못 들어가게 막아줍니다, 이 필터가.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디월트 청소기 두 가지, 그리고 사이클론 집진기까지 모두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사이클론 집진기에 대한 궁금한 점들, 그리고 연동형 청소기로 얼마만큼까지 쓸 수 있는지,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청소기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라든가 필터가 바뀜에 따라서 이런 효과를 준다라는 부분도 좀 잘 아시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평소에 또 좀 괜찮은 청소기, 연동형 청소기를 알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디월트 연동형 청소기 사이클론 집진기가 출시되기를 또 기다려 하셨던 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 오늘 제가 사용한 제품을 한 대씩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집 시멘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새 제품으로 지금 23리터랑 집진기 한 세트, 그리고 38리터랑 집진기 한 세트, 이렇게 두 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23리터랑 38리터 둘 중에 어떤 제품을 사용해 보고 싶으신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청소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연동형 청소기를 사용하실 때 항상 여기 지금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전력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23리터 같은 경우는 2400W, 지금 38리터 같은 경우는 2200W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 꽂는 거를 그 소비 전력이 넘는 스펙을 가진 전동공구를 꽂았을 때 또 이 청소기가 과부하를 받게 되고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잘 확인하셔서 여기에 걸 수 있는 소비 전력보다 낮은 소비 전력을 가진 전동공구만 끼워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